지난 16일부터 전주시의회가 전주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행정감사는 시의회가 전주시의 행정 전반을 들여다보고 개선책을 제시하는 과정입니다. 4일째인 지난 21일 감사 대상은 전주시 상하수도 본부와 복지환경국이었습니다. 현장에 다녀온 김다라 기자와 주요 이슈가 무엇이었는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김 기자, 이날 행정감사에서 어떤 사안이 가장 중요하게 다뤄졌습니까? 네, 시민들의 피부에 가장 와닿는 이슈죠. 바로 복지입니다. 복지환경부 감사에서 복지 예산 삭감 문제가 여러 차례 언급됐는데요. 우선 내년 복지환경국이 지출하겠다고 계획한 세출 예산 총액은 올해보다 1% 늘었습니다. 네. 그런데 사회적 약자를 지원하는 아동복지과, 또 장애인복지과, 그리고 우리 일상과 직결되는 기후변화 대응과와 환경위생과의 예산이 삭감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그렇다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죠. 어떤 부분에서 예산이 얼마나 줄어든 겁니까? 네. 아동보육과 관련 시설을 책임지는 아동복지과의 예산이 올해보다 5.5% 감소했습니다. 또 장애인복지과 역시 4.2%가 줄었고요. 최근 기후위기 등으로 전 세계가 관련 대책을 좀 마련하기 분주한데요. 이런 역할을 담당하는 기후변화 대응과의 예산은 30%나 삭감됐습니다. 또 특히 환경위생과 예산은 무려 54%나 감소했고요. 현장에서 나온 지적을 직접 들어보시죠. 정부 기조나 현재 있는 상황으로 봐서는 저희가 인구 정책이나 환경 정책에 있어서가 미래에 가장 중요한 기조가 될수 있는데, 저희 지금 현재 재정 상황이 안 좋다고 하더라도 삭감된 내역을 보면 아동복지과 환경 쪽이 가장 삭감된 비중이 높아요. 네, 복지환경국은 이런 우려에 어떻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나요? 네, 현재 전주시의 재정 상황은 녹록치 않습니다. 또 그리고 중앙정부가 지방에 내려보내는 교부세도 좀 줄어든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네. 복지환경국은 내년 추가 경정 예산을 통해서 부족한 예산을 확보하겠다라고 했는데, 현재로선 사실 장담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대안으로 중앙부처의 공모 사업에 지원해서 부족한 예산을 확보하자 이런 제안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네, 또 복지환경 정책과 관련해서 중요한 지적이 있었다고요. 네, 행정안전부가 지난해 새로 만든 시행규칙 때문인데요. 2025년부터 현금성 복지를 많이 지출하는 지방자치단체에 페널티를 부여해서 이 지방교부세를 삭감한다는 내용입니다. 올해를 기준으로 보면 전주시의 현금성 복지 비중은 29.5%인데요. 수도권을 제외한 시단위 지자체에서 두 번째로 높습니다. 네, 그렇다면 현재 비중이 계속된다면 2025년부터 이 전주시의 지방교부세가 삭감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새 시행규칙이 시행될 때까지 1년 정도 시간이 있는 건데요. 페널티를 받지 않도록 주의해달라. 또 현재 현금성 복지를 받고 있는 시민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신경 써달라. 이런 당부도 나왔습니다. 네, 행정감사에서 나온 지적들이 실제 행정에도 반영되길 바랍니다. 네, 이번 행정감사는 오늘 24일까지 이어진다고요. 네, 맞습니다. 22일에는 경제산업국과 도시건설안전국, 또 23일에는 대중교통본부에 대한 감사가 예정돼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다라 기자 수고하셨습니다.